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시장이 약간 혼조 양상을 보여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다가 조금 전에는 이제 하락 반전하기도 하는 등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평가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일단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좀 둔화하고 있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장 초반부터 좀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여전한 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지수가 좀 올라오면은 반발한 좀 매도세가 막판에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를 최근 며칠 동안 매일 좀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글로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진자 수의 증가세 전일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를 특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제가 한 이제 3천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여기에서 좀 정체하거나 아니면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2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400명 정도까지 이 확진자 수 증가세가 굉장히 좀 둔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시장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의 저명한 바이러스 전문가이자 사스 사태 당시에 초기 절정 시기를 좀 정확히 예측을 했었고 그리고 퇴치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중난산 이 중국의 공정원 원사 같은 경우에도 이달 중순 또는 하순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공장 이 운영이 좀 재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염을 오히려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연휴 기간에 감염이 확산됐고 최근에는 어떤 검역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신규 환자 역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또 해석을 좀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잊어가는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좀 흥미로운 그런 통계가 좀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시장에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좀 식을수록 증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좀 분석을 해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색 수요가 1월 말에 한 100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 검색 수요가 점진적으로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흐름도 그 후에 조금 더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내 이제 바닥을 치고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검색 수요가 줄어들수록 증시는 좀 성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보더라도 증시가 1월 31일 이후에 좀 이 등락은 있지만은 한 2%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그간의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한 적은 있어도 금값도 같이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 4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값은 또 내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더욱더 좀 살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그런 요소로 좀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며칠 동안 증시가 상승할 때 금값도 같이 올랐었는데 그랬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금값이 올라갔던 거는 증시는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금을 더 사보자라는 심리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습을 보면 증시와 다르게 금값은 빠지는 걸 보니 불확실성도 많이 좀 사그라든 것 같다라는 네.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불확실성을 아예 뭐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장 막판에 좀 부진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최악에서 좀 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뿐이지 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직까지 경제라든지 기업 이익에 대한 타격은 추산 단계에 불과하죠. 아직까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건데 오늘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시스코 등의 주요 IT 기업이 MWS 2020에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2월 24일에서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이미 인텔이나 아마존, 소니 등도 불참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김이 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래프를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반도체주가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 DRAM 가격이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1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 반등 추세가 좀 둔화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램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반도체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에서는 분명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비 심리 타격 그런 이런 부분들에 의한 이 반도체의 수요 측면에서의 또 악재가 더욱더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언제든지 좀 불안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증시에서의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제 현업에서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지난 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 아니었겠습니까? 의회 증언은 뭐 오늘 밤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상하원 같이 하니까요. 네. 자 일단 지난 밤 사이에 사실 그 파월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시장의 그 탄력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어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네네.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좀 완화는 됐지만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전망상의 위험은 상존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서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연준의 경기 전망의 실질적인 재평가를 야기할 만큼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은 이에 따라 대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예상 수준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증언이 진행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폭을 오히려 좀 반납을 했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을 하기도 했죠. 첫 번째로는 일단 파월 의장이 코로나 사태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한 것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또 한 번 좀 일축을 했죠. 그러면서 발언이 전해진 직후에 실제로 선물시장 CME 페드워치에서 연말에 대한 기준금리 기준치가 이 동결 확률이 15.5%에서 19.5%로 실제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다소 좀 매파적으로 해석된 네네. 그런 여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증시가 고점에서 내려온 시점, 특히 다우가 하락 반전한 시점이 보잉의 주가가 또 장중에 하락 반전한 시점과도 좀 일치를 합니다. 네네. 보잉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 신규 항공기 주문이 제로였다라는 그러니까요. 지표가 발표가 됐고 네. 이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파월 의장의 또 발언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그 라이브 의회 연설을 직접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트위터로 올려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실시간 댓글을 단 거죠. 실시간 댓글을 달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다우 지수가 하락으로 반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우 하락했잖아. 이거 너 때문이야 라고 댓글을 달았죠. 정말 디테일하게 시장을 또 보고 있고 또 파월 네.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 트윗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독일 등의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뭘 하고 있냐. 계속해서 미국 수출 기업들의 좋지 않은 어떤 달러화 강세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다우 지수가 파월 의장의 발언 전에는 125포인트 정확히 찝었습니다. 그 상승을 했다가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하락 반전한 것이 결국은 연준 탓이다. 파월 의장 탓이다라고 또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네. 한 의원이 물어봤어요. 이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를 남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번 의회 증언이 정말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 게 네. 파월 의장 발언하고 트럼프 대통령 트윗 날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윗 본 의회 의원이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파월 의장은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네네. 어떤 연준은 시장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원래의 목표, 어떤 이 미국인들의 이득을 좀 챙긴다든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투 활용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또 대답을 했어요. 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정말로 생생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좀 치고받는 그런 모습이 또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었고 사실 오늘 한 얘기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얘기는 아니라고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뭐 뚜렷하게 뭐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이렇게 단언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안 보면 안 되죠. 사실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어제 장 마감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갑자기 60% 이상 뛰어올라서 지금도 거의 한 75%, 80%까지 하루에 급등을 보인 기업입니다. 스프린트 그리고 T모바일인데 이 소식 먼저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부터 소식이 전해졌죠. 네.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에서 뉴욕주 등 이 13개 주에서 제기했던 합병 반대 소송에 대해서 T모바일 및 그리고 스프린트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들의 합병을 승인을 해줬는데 물론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주의 퍼블릭 유틸리티 커미션이라는 기관에서 또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은 좀 남아있지만은 시장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 히스토리를 좀 살펴본다면은 양사가 예전에 합병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 11월쯤에 합병 논의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018년 4월에 260억 달러 규모의 합병 협상에 좀 타결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미국 법무부와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좀 난항이 예상되던 그런 차에 이 반가운 좀 승인 소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격하게 반응을 한 것 같네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맞습니다. 이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연방법원의 이제 합병 승인 소식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된 건데 사실 그 미국에는 4대 그 4강구도 예통신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3강구도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통신업계 판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각각 점유율 3, 4위죠. 한 18%, 12% 정도인데 그러면은 합병 시에 이 버라이즌과 AT&T가 각 한 34% 정도 점유율이 됩니다. 이러면서 한 3강 구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독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양강 체제도 아니고 삼강 체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왜 반독점법 위반이냐라는 그런 여론도 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서는 특히 버라이즌이 이번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해서 5G 망 운용에 필요한 어떤 스펙트럼의 선택 옵션이 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버라이즌의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2% 내외로 좀 빠지더라고요. 이런 영향을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잠재적인 악재도 언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잠재적인 악재는 M&A와 관련해서 제가 이 스프린트와 T모바일 얘기는 아니고 네네. 다른 얘기인데 좀 같이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미 공정거래법, 하트-스캇-론디노라는 액트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기업 인수 및 기술 도입 시에 이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그런 법안인데 여기에 의거해서 아직까지 반독점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과거 M&A건에 대한 정보를 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됐던 M&A건에 대해서 그 목적, 조건, 범위 등의 정보와 문건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특히 주가가 좀 하락 반전한 후에 지금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M&A 이슈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하락했는지가 그 이유였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될 예정인데요. 자, 지수가 다우지수는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1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각 지수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시초가와 똑같습니다. 시초가가 아니죠. 전일 종가와 똑같습니다. 29,276.98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도 장중에는 상승 탄력이 꽤 컸었는데 이게 결국은 0.1% 강보합권세 마감됐습니다. 9,638.94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살펴볼 텐데요. 0.19% 올랐죠. 3,000
357.81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장 초반에 좀 모습이 좋았었다가 장 막판에 가면서 뭐 그 힘을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총평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네, 결국은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저희가 가장 좀 불안해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증가세가 좀 확연히 좀 둔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좀 환호를 했는데 하지만은 여전히 좀 지수 등락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장중에 어떤 대형 IT주들을 좀 끌어내리는 재료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불안 심리 남아있는 모습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그 발언에 혹시나 하는 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다소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막판에 좀 스팀이 꺼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지수의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네. 이렇게 이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는 지금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지수를 지도를 펴놓고 살펴볼 텐데 이 지도에서도 어떤 기업은 크게 빨간색, 어떤 기업은 또 진한 초록색 이렇게 좀 기업별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이번에 FTC의 어떤 M&A 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부분에 악재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낙폭이 좀 확대되는 것이 이 소식 외에도 그 전에 피보탈 리서치라는 IB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악재로 제시한 것이 광고 매출 이 증가세 어떤 둔화 그리고 이 규제 리스크를 꼽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이 스팀은 좀 꺼졌지만은 엔비디아는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유지를 했는데 그러네요. 오펜하이머에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로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좀 좋은 투자 의견이 나온다라는 점을 좀 힌트로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같은 반도체 주인 AMD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IBC 캐피털에서 목표 주가를 53달러에서 63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워서 주가가 단기 좀 급락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투자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맥의 이 AMD의 프로세서를 애플이 채택을 할 것이다. 이런 설이 나타났어요. 원래는 인텔 칩을 썼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별로 개별 이슈별로 움직였던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